미국 곳곳 명소를 찾아 떠나는 새로운 여행 다큐멘터리 미국을 걷다. 미국을 걷다는 미국의 문화를 만나고 역사가 숨쉬는 명소를 찾아갑니다. D2TV 채널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여행 다큐멘터리 미국을 걷다는 사색과 심이 있고 이야기가 있는 유익한 여행 다큐멘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시청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미국 전통의 도시 필라델타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 이름을 따 지은 중심대로를 따라 가다 보면 시청 옆에 위치한 러브 파크를 만납니다. 사랑이라는 큼직한 글씨가 모든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고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도심 속에서도 마음껏 뛰노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반적인 도시에서 느끼는 삭막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곳은 120년 전통의 필라델피아 시청입니다. 1901년에 지어진 건물인데요. 시청 앞 광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자유로움이 느껴집니다. 여름철 물놀이 놀이터가 겨울철이 되면 낭만 분위기 가득한 아이스링크로 바뀝니다. 필라델피아에 오면 꼭 먹어보고 싶어하는 명물이 있습니다. 사우스 필라델피아 구가와 와튼 스트리트와 페시앙크 에비뉴가 만나는 교차점에 가면 오늘의 주인공 필라델피아 명물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네, 그 유명한 필리 치즈 스테이크가 탄생한 곳 패스 킹 오브 스테이크입니다. 이곳은 1930년 이태리 출신의 형제 팩과 해리가 만든 치즈스테이크 레스토랑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처음에 밴더로 핫도그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1933년경에 가족 비즈니스로 발전하면서 치즈스테이크를 개발했습니다. 불맛이 가미된 이 특별한 맛을 가진 치즈스테이크를 맛본 택시기사에게 그 맛이 알려지면서 급속도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정도 일하다가 손님이 몰려들자 24시간도 영업이 모자랄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지금도 24시간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원조 치즈스테이크를 맛보기에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필라델피아의 명물이 된 이곳은 미국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필라델피아를 찾는 사람이라면 꼭 한 번씩 둘러보는 명소가 된 지 오래입니다. Yeah. 세월이 흘러 창업자는 없지만 가족 대대로 이어져 그 손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필리 스테이크는 어떻게 만들까요?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우선 얇게 썰은 맛깔스러운 소고기를 불판에 데우고 준비된 길쭉 안방에 볶은 소고기를 가득 넣습니다. 그 위에 치즈를 얹어 녹입니다.
그런 다음 손님의 입맛에 맞게 튀긴 양파, 버섯, 케첩을 원하는 만큼 듬뿍 바르면 그 유명한 필리 치즈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치즈 스테이크 샌드위치를 먹는 사람들은 고기에도 무척 활달하고 적극적으로 보입니다. 앞장서 취재 인터뷰에 응합니다. 그만큼 맛을 자랑하고 싶은가 봅니다. We used to live in this area, so once a year we'll come back to visit where we used to live and stop into all the old places. Yeah. They have good bread here, good steak. Yeah. So good. It's so good. There you go. So good. Yeah. Yeah. It's the best I've ever had. Greetings from Philadelphia. I'm Colin. I'm Robert. And we are from Chicago, Illinois. We came here today for a Philly cheesesteak. Best in the world. Best sandwiches in America. We love them. Every bite. Amazing. Right. We know for 20 years. Tasty. We came down for the game today and now we're on our way home, so you gotta stop and have a cheesesteak on the way home. It's good stuff. Past King of Steak 앞에 규모로는 더 크게 또 하나의 치즈 스테이크 집이 있습니다. 지노 치즈 스테이크입니다. 이곳은 1966년경에 세워진 곳인데요.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해가며 치즈 스테이크 원조의 맛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손님들에겐 맛도 비교해보고 끝도 없는 출석기를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어 좋습니다. You like a cheese steak? We love the cheese steak. Where came from? Ohio. Ohio. How often you take the cheese steak? Something like that. This is her first time. This is my second. 필라델피아 명물이 된 필리 치즈 스테이크. 색다른 맛 그 하나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는 여행객 인파를 보면서 발걸음을 멈추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바쁘고 정신없이 숨가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론 그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침과 여유를 가지고 먹거리 여행이라도 훌쩍 떠나 이 색다른 맛 필리 치즈 스테이크를 한번 맛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미국 명소를 찾아 떠나는 여행 미국을 걷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